할 말이라도 있어요? 매월 1일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인님, 아가씨의 건강관리는 어떤 방침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이번 달도 힘내세요. 주인님, 건강 뭐라도 제대로 드셔야 힘이 날 텐데 저러다 몸상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아가씨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사는 무사. 갑자기 왜 그러지? 매월 1일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인님, 아가씨의 건강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 방에, 주인님, 정말 이대로 두실 거, 알겠습니다. 나왔어. 흥, 몰라. 아가씨, 나 역시 찾으러 나갔어야 하는 걸까요? 주사는 뭐... 할 말이라도 있어요?
오늘 만날 사람 어떤 분을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나 오늘 만약 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군 잊어줘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구나 주인님 아가씨의 건강관리는 어떤 방침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번 달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아가씨! 바쁘셨다니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물론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제가 걱정을 덜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대체 왜 아무도 날 고용하지 않는 거야? 아가씨, 진정하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큐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따로 들어오는 제안도 없어. 나 이대로 잉여인간이 되는 걸까?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또 어디 있다고요? 언젠가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큐브. 그럼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감을 잃지 말아야겠어.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이 큐브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평화로운 시기에 나고 자란 아가씨는 영웅인 주인님과는 다르게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다. 언제 어디서나 일용직 일꾼으로 연명하는 아가씨와 주인님을 비교하는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씨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오늘도 아가씨의 하루는 돌고 돈다. 작업 현장을 돌고 도는 아가씨의 삶도 함께 돌아갈 것이다. 왜 아무도 제게 일을 주지 않는 거죠? 잘할 자신 있는데... 참으로 이 또한 천상계에서 태어나 인간계로 내려간 그 아이의 운명일 테니 용서여. 만약 자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다른 운명을 개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네.
저는 당신이 지난 시간, 자,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